싸울 만한 일들이 늘어난다든지 생활이 약간 망가지는 과정이 좀 흔한 것 같고 어딘가 몸이나 뇌의 어떤 부분이 변해 있을 가능성이요. 저는 그 뭐 정신과 전문의 전형진이라고 합니다. 고민하고 있는 분들의 비율이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보통 스무 살 되면은 대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이제 술을 먹기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사실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알코올 중독에 뭔가 빠지는 그 메커니즘이랄까요? 네.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과정이라는 게 이제 개개인마다 네. 뭐 사연도 다르고 네. 타고난 뭐 유전적인 부분도 다를 거고 가족력도 있을 거고 다 다른데 네. 일반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중독에 이르는 단계를 2단계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네. 있습니다. 보통 1단계에서는 이제 술을 모임에 나가서 사람들이랑 이제 즐겨야 되니까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면서 어느 정도 뭐 긴장이 풀리고 네. 뭐 편해지고 뭐 그런 목적으로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단계인데 네. 그때는 뭐 술의 어떤 단점보다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보이긴 한데 즉 어떤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마셔야 되는 술의 양이 조금씩 늘기 시작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네. 뭐 술을 마시는 양이 조금 더 늘고 뭐 문제라고 할 만한 것들이 그렇게 심하게 드러나진 않겠지만 네. 우리가 흔히 술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신체 증상들 필름이 끊긴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초반에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네. 횟수가 좀 더 잦아지니까 아무래도 뭐 주변 사람들한테 술 먹는 걸 숨긴다든지 술 먹으러 나가려고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시작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3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때부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술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뭐 점점 이제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뭐 많은 양이 필요하다든지 네. 이제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직업적인 문제라든지 뭐 학생 같은 경우는 뭐 학업적인 문제라든지 네. 그런 중요한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주변 사람들하고도 보통 트러블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주변에서 술 먹는 걸 걱정해서 끊으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람들은 그러고 싶지 않고 그렇게 해서 자꾸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요. 우리가 뭐 TV나 뭐 그런 데서 술 많이 드셔가지고 문제가 될 만한 사람들이나 네. 아, 흔히 술 먹으면 저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이 보통 이 3단계쯤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마지막 단계가 되면 이때는 사실 술을 마셔가지고 어떤 게 좋다 그런 건 거의 없고 안 마시면 고통스러우니까 술을 계속 마시는 단계가 되고 끝도 없이 먹는 거죠. 뭐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해장술을 먹는 단계. 뭐 이쯤 되면은 뭐 개인의 어떤 뭐 의지로 이걸 뭐 극복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거고 보통 이런 단계에서는 뭐 병원에 다닌다든지 네. 아니면 더 심한 경우에 입원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단계가 마지막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신과 분류적으로 봤을 때는 이 4단계까지 가야지 이제 알코올 중독의 진단을 내리는 건가요? 아니요, 보통 한 3단계 정도만 돼도 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죠. 어느 정도는. 그럼 이제 1단계와 2단계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것도 이제 그 사람이 처해 있는 네.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음주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는 음주를 평가 설문지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건강검진 같은 데 가도 흔히 하는 것들인데 네네. 생각보다 뭐 나는 술 많이 안 먹는 것 같은데 점수가 좀 높게 나온다든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 말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음주에 좀 더 관대한 그쵸. 경향이 있는 편인 것 네. 같거든요. 저도 환자분들을 보면서 좀 놀랄 때가 네. 있거든요. 그런 설문지를 보통 성인들한테는 하는데 네. 뭐 자주 마시는 것 같지도 않은데 점수가 뭐 높게 나온다든지 그걸 뭐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확실히 그냥 한국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음주에 관대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을 좀 더 관대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네. 하고요. 실제로 술 문제가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지는 않다곤 하는데 치료를 받으러 오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거죠. 뭐 어느 정도 허용적인 분위기가 있으니까요. 일관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음주에 좀 관대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상담까지 오시는 분들은 네. 정말 이제 뭔가 심각하거나 뭔가 이제 주변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오는 경우가 많을 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은 작가님이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서 그 이제 알코올 중독 때문에 일어나는 공통적인 뭔가 현상이랄까요?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 어떤 일들이 좀 일어나게 되는 건가요? 보통은 네. 가장 흔하게 관찰되는 것들은 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면에 문제가 생기고 네. 못 자니까 이제 술을 계속 먹어야 되고 네네. 먹으면 뭐 먹는 대로 이제 잠은 들지만 제대로 된 잠을 못 자고 뭔가 피곤한 상태에서 생활을 하고 그 낮 시간 동안 뭐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고 뭐 저녁 때 술 먹을 때만 또 조금 괜찮아졌다가 술 먹고 자야 되고 뭐 이렇게 생활이 약간 망가지는 과정이 좀 흔한 것 같고 네네. 그 밖에는 이제 뭐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 가족과 같이 지내거나 뭐 애인이랑 같이 지내
내는 경우에는 네. 뭐 싸울 만한 일들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흔한 것 같고요. 뭐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뭐 사람마다 처해 있는 상황마다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겠지만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다 조금씩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잠이 오지 않아서 이제 술을 먹게 네. 되고 그게 점차 심해지니까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게 제일 많은 케이스군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본 경우는 그런 경우가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약간 내가 알코올 중독인지 아닌지 약간 네. 내 몸이 보내는 신호 같은 것도 있을까요? 자가진단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술을 먹기 시작하면 어떤 중독에 의해서 뭐 필름이 자주 끊기기 시작한다든지 네. 뭐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뭐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네. 부화가 안 된다든지 피곤해진다든지 뭐 두통이 생긴다든지 뭐 이런 애매한 변화들이 생길 수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아 그냥 술로 인해서 몸이 좀 많이 망가지고 있다 그런 신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뭐 뇌와 네. 어떤 간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몸에 나타나는데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알코올은 흡수가 빠르고 어디로든지 가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의학적인 것들이 생길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필름이 끊기는 그 블랙아웃 현상 자체가 네. 좀 흔하게 관찰될 수 있고 그냥 자주 빨리 알아챌 수 있고 뭐 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척도 항목들을 봐도 네. 블랙아웃에 대해서 언급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일단 나타나기 시작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많이 되게 되면 네. 금단 증상이 당연히 나타날 거니까 그 금단 증상이 나타날 정도가 되면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정도가 되면. 그럼 금단 증상은 어떤 것들이 나타나요? 그 금단 증상은 보통 잠을 못 잔다. 네. 되게 불안해진다. 안절부절 못 하는 게 있을 거고 뭐 체온 조절이나 혈압이나 맥박 같은 게 조금 불안정해질 수도 있고 네. 심한 경우에는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환각 경험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 정도가 되면 아, 난 술 정말 많이 먹고 있구나.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아, 그럼 작가님 말씀 딱 듣고 아, 나는 좀 필름도 자주 끊기고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네. 술을 먹고 있는데 네. 이게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이제 술 끊는 거, 뭐 담배 끊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의 의지의 문제로 이제 생각하는 게 많잖아요. 네. 내가 결심을 단호하게 하면 내가 노력하면은 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어떤가 가능한가요? 일단 기본적이게 우리가 네. 뭐 가끔 TV 같은 거 보면 암 같은 거 네. 어디 산에서 그냥 좋은 거 먹다가 저절로 나았다는 사람들 가끔 나오는 네. 것처럼 네. 그것도 뭐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뭐 아, 그 정도예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 더 뭔가 옛날부터 네. 뭐 똑똑한 교수님들이 이제 네. 아, 술 문제 그걸 이제 뭐 정신과 진단에 넣어놓고 그게 이제 뭐 최근에 뭐 갑자기 추가가 된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다. 네. 그거는 우리가 뭐 우울증 같이 확실히 아, 문제가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질병이죠, 질병 여러 가지. 일단 그 술 자체가 독극물이기 때문에 네. 내 몸에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그것만 의지로 끊어낸다가 아니라 네. 독극물에 의해서 그러니까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네. 어딘가 몸이나 뇌의 어떤 부분이 변해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알코올 중독에 벗어나려면은 네. 혹은 뭐 작가님 영상을 보고 책을 보고서 문제가 있으니까 찾아갔어요. 네. 그럼 작가님께서 어떤 일을 이제 해주시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그 전에도 뭐 말씀드렸듯이 중독을 전문으로 보는 그런 병원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네. 대개 오시는 분들은 뭐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잠 못 자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그런 분들의 어떤 1차적인 문제가 있고 네. 그걸로 인해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선 그분들이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해당한 첫 번째 거 네. 그 앞에 거에 좀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어떤 중독 증상이 심한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뭐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중독을 전문으로 다루는 병원에서 그 의사와 상담하는 거 이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심하면 정말 당장 오늘 술 먹는 걸 멈추는 게 안 되고 네. 뭐 먹지 말라는데도 뭐 술 어떻게든 찾아서 먹어야 되는 사람들은 단기간 뭐 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뭐 아, 문제는 없고 이 사람이 술 먹는 게 너무 문제가 되고 술 먹는 게 조절이 안 돼서 가족들이 뭐 하루 종일 감시를 해야 된다 이 정도가 네. 되면 입원 치료가 필요한 거죠. 이게 물론 중독의 정도가 다 다르긴 하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작가님이 가장 많이 보는 케이스인
수면에 문제가 있어서 잠이 네. 안 와서 이제 술을 마시게 되는 그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네. 어느 정도 진료를 받으면 그래도 좀 이 수면 장애를 좀 해결할 수 있나요? 보통은 뭐 네. 그분의 잠을 못 주무시는 분 그 원인이 너무 명확하다라고 하면 네. 뭐 그런 부분을 다루면서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네. 일단 잠을 못 주무시니까 주무실 네. 수 있게 그러니까 술 이외에 네. 뭐 정신과에서 처방할 수 있는 약으로 일단 주무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우선이거든요. 네. 그건 이제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네. 뭐 약을 몇 개 먹었는데 그게 잘 듣는다 그러면은 뭐 술 없이도 잘 주무시니까 술을 조금 덜 찾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그게 뭐 맞는 약을 찾는 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리게 되면 아무래도 좀 그런 곤란한 부분이 있겠죠. 작가님 말씀은 그러면은 네. 맞는 약만 찾으면은 네. 이제 그 잠을 자는 문제 해결되니까 그 밤에 술을 먹지 않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분들도 있고 네. 이제 워낙 술을 마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기 때문에 그쵸. 뭐 잠을 자는 것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도 충분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잠을 못 자는 이유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뭐 거액의 빚에 이제 막 시달리고 있고 빚쟁이들이 하루 종일 전화질을 해서 불안해서 못 자서 네. 술을 먹는다. 사실 이 사람은 약 먹고 자는데 낮에 빚쟁이한테 전화 오는 건 똑같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뭐 밤이 아니라 그럼 낮에 술을 먹겠죠. 워낙 그런 이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네. 딱 어떤 게 해결되면 어떤 식으로 끝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경우가 솔직히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일단은 뭐 진짜 스마트폰은 현대사회에서 이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됐잖아요. 네. 이 중독이란 말을 붙여버리면은 다 누구나 나도 스마트폰 중독 같아라고 말을 할 것 같은데 네. 이 명확하게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정의가 있는 건가요? 이거는 네. 최근에 만들어진 개념이긴 하거든요. 정신과 어떤 진단 기준에 중독으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 뭐 인터넷 게임 중독 그런 거는 조금 뭐 어떤 분류가 되어 있지만 네. 근데 얘도 여러 가지 문헌들이나 어떤 중독을 전문으로 다루는 뭐 중독 포럼 같은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설문지들이 있거든요. 네. 보면 술 문제랑 거의 유사합니다. 얘도 어느 정도 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점점 늘고 네. 시간을 이렇게 통제하는 게 안 되고 스마트폰을 무리하게 사용하게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 시간을 절제하거나 뭐 이렇게 조절하려고 할 때 네. 되게 어려움을 겪는다. 술이랑 마찬가지죠. 술을 먹다 보니까 계속 많이 먹게 되고 안 먹으려고 하는데 계속 실패하고 네. 먹는 것 때문에 자꾸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요걸 뭐 스마트폰 사용하는 걸로 바꾸면 똑같거든요. 대부분의 중독은 결국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이제 줄이려고 하는데 못 줄이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중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냥 일반적인 2030이나 뭐 직장인을 생각해보더라도 밥 먹을 때도 스마트폰을 켜고 지하철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는 내가 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다 통틀어서 그냥 이렇게 많이 사용하니까 중독입니다 이렇게 되는 건가? 아니면 다른 뭐 게 있나요? 그거 하고 잘 지내시면 어느 누구도 뭐 그걸 가지고 중독이라고 하진 않겠죠. 실제로 그 뭔가 임상 현장에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호소하시는 분들은 네. 저희 이제 그 병원 특성상 네. 이제 20, 30대 뭐 대학생이나 뭐 회사원이나 이것저것 뭐 준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그분들은 네. 그걸 하는 것 때문에 되게 해야 할 걸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좀 흔하거든요. 대학생 같은 경우는 네. 뭐 리포트를 제때 못 낸다든지 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뭐 제때 학원 수업을 못 들으러 간다든지 네. 그런 게 대체로 있죠. 우리가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뭐 아까 전에 회사원들이 이제 뭐 밥 먹는 시간에 뭐 한 시간 동안 그냥 밥 안 먹고 그거 보는 것도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네. 업무 시간이 그거 보다가 뭐 해야 할 일이 뭐 잘못돼서 욕먹고 이제 이런 일들이 뭐 반복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게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일상에 뭔가 그 문제가 생기면은 예. 중독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중독이다 아니다를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게 네네. 진단 기준에 그런 중독이 분류가 되어 있진 않으니까요.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네. 혹은 이런 사용과 관련해서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 뭐 어느 정도의 중독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스마트폰을 많이 하면은 이게 뇌가 변하기도 하나요? 이것도 이제 최근에 연구가 많이 된 건데 네네. 그 여러 가지 뭐 외국에서 나온 논문이나 우리나라 국내 연구진들이 한 문헌 그런 걸 찾아보면 네. 어떤 부위가 공통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보인다는 건 없고요. 네네. 대개 뭐 어떤 부위에 뭐 뇌를 이제 이렇게 구성하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 겉면을 싸고 있는 회색으로 된 부분이 있고 네. 속에 있는 흰색으로 된 부분이 있는데 네. 겉에 있는 그 회색으로 된 부분에 부피가 조금 쪼그라든다든지 뭐 충동 조절하는 부분에 문제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네. 뭐 정보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감정 조절하는 네.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대체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뇌가 중요한 뇌세포나 어떤 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거의 겉에 있고 이 안쪽에 있는 거는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네. 이 겉에 있는 것들의 이제 부피라고 하나요? 그런 네. 것들 확연히 뭐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고 좀 더 기능적으로 들어가면 뭐 어떤 부분의 활성화가 조금 뭐 떨어진다든지 네. 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 뭐 아편 중독이나 뭐 마약 중독한 사람이랑 뭐 유사한 뭐 반응을 보이게 된다든지 그런 결과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스마트폰 사용 문제가 아무래도 대두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뭐 몇천 명을 상대로 그랬었다가 아니라 뭐 한 10명, 20명을 대상으로 해보니까 그런 게 나왔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공통적으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런 내용은 아직 없는데 확실한 건 또 충동을 조절하는 부분이라든지 네.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이라든지 뭔가 조절하는 부분에 확실히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판단하는 부분에도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 이게 스마트폰은 이제 네. 등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방대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일부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은 이제 그런 뇌의 부정적인 뭐 감정 조절 문제라든지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제 그 스마트폰 중독 체크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거는 제가 길어가지고 다 기억을 못하는데 네. 중독 포럼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들어가 보면 네. 네. 자가 진단하는 표가 있습니다. 네. 친절하게 이렇게 네.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여기도 근데 내용은 비슷해요. 내가 뭐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있고 뭐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네.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계속하게 된다든지 다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거로 인해서 뭐 주변 사람들이랑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네. 내가 스스로 이걸 절제하려고 애쓰는데 자꾸 실패한다든지 다 네.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럼 이런 인터넷으로 자가진단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네. 검사 결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나요? 이건 어디까지나 자가진단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이제 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으면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죠. 최소한 이제 거기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럼 그냥 안심하고 지내셔도 되는 건데 네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뭐 폐암에 걸렸다. 왠지 네. 폐암에 걸렸을 것 같으니까 바로 뭐 CT를 찍으러 가거나 그러진 않고 뭐 엑스레이 좀 찍어보고 뭔가 엑스레이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만 CT를 찍고 보통 진료를 보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아 이거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네. 아 이런 게 있으면은 거기에서 되게 점수가 높게 나왔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그때부터 다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자가진단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 네. 실제는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경우가 좀 드물죠. 보통. 드물어요? 그런 자가진단 설문지라는 게 네. 어느 정도 좀 과학적으로 네.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니라고 했을 때 아니 네. 진짜 아닌 사람의 비율 거기서 있다고 했을 때 진짜 있을 것 같은 비율 그런 걸 잘 조절하기 때문에 네네. 웬만해서 그런 거에서 좀 없다고 나오면은 네. 괜찮은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꽤 신뢰도 높네요 그럼. 네. 이 스마트폰 문제가 사실은 이제 어린 아이를 두는 이제 부모님들 걱정이 가장 크거든요. 네. 이 스마트폰을 이제 뭐 안 주기도 그렇고 주자니도 그렇고 어떻게 네. 좀 관리를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아이들은 충동 조절이 어른들보다 안 되고 네. 뭐 이걸 했을 때 자기가 어떻게 힘들어지고 무슨 문제가 생길지에 대해서 판단을 잘 못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좀 신경 쓰긴 써야 됩니다. 네네. 보통 되게 어린 아이들한테는 주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식당만 가봐도 애들 다 하나씩 네. 보고 있으니까 네.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네. 보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보게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보는데 뭐 우리 아이만 안 본다. 그것도 좀 애매할 수 있으니까요. 적정 시간을 이제 이것도 뭐 사람마다 다르고 어디 뭐 문화마다 다른데 네. 한두 시간 이내로 보게 하는 게 제일 괜찮을 거고 그걸 넘기지 않은 게 중요한 것 같고 안 볼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뭐 보더라도 한두 시간 이상 넘기면 안 될 거고 좀 네. 그거를 이제 부모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애가 뭐 방에서 혼자 뭐 부모 안 보는 데서 그런 걸 만진다든지 네. 밤에 침대 옆에서 그런 걸 만진다든지 혹은 되게 눈앞에 가까이 두고 본다든지 뭐 소리를 되게 크게 하고 본다든지 뭐 이런 습관 같은 것도 부모가 다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애가 뭘 보는지에 대해서 네. 부모가 잘 알아야 되고 뭐 네. 이상한 걸 보는 것 같다. 그럼 그 애를 뭐 다그칠 게 아니라 애가 그걸 보고 왜 보고 그거 보면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좀 부모하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부모는 최소한 애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그거 하지 않고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부모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네네. 뭐 자식한테 뭐 그런 거 그만 보라고 하면서 자기는 유튜브 보고 있고 그러면 그것도 좀 웃긴 일이니까 네. 부모가 좀 모범을 보여야죠 적당히. 아니 그러면은 작가님 상담하신 케이스 중에서 그 어린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로 오신 분도 있으세요? 저는 이제 중독 문제로 왔다기보다는 네네. 스마트폰 사용하는 뭐 중고등학생 딸이랑 싸워가지고 뭔가 화병 생긴 부모를 아, 스마트폰 하지 마라 이랬는데 자녀가 계속하니까 아, 거기서 그렇죠. 갈등이 생겨가지고 찾아온 케이스가 있군요. 네. 아, 그럼 만약에 어린아이가 너무 이제 스마트폰 가까이서 보고 오래 보고 소리 너무 크게 듣고 막 이래요. 네. 그럼 만약에 작가님 찾아오면은 이게 정신과 그 진료에서는 어떻게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게 좀 기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 아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애가 그걸 하는 게 네. 태어날 때부터 뭔가 여러 가지 유전적인 조건이나 생물학적인 네. 조건이 다 갖춰져 가지고 숨만 쉬어도 2살, 3살이 되면 스마트폰에 빠지게 되어 있는 아이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뭐 부모가 그걸 옆에서 보고 있다든지 네네. 부모가 뭔가 아이로 하여금 스마트폰 이외에 뭐 다른 거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없는 뭐 양육 환경을 제공했다든지 네네. 뭔가 환경적인 요인이 일단 애들한테는 클 거라고 보고 애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먼저 확인해 볼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아직 뭐 어떤 약물이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 뭐 어떤 치료가 확실히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네. 이제 뭐 술 문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상담 치료들을 보통 활용하고 여러 가지 행동 치료들을 동원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단순하게 그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우선 애가 스마트폰을 쓸 수밖에 없는 그거에 좀 과하게 몰입할 수밖에 없는 그 앞에 있는 원인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볼 것 같거든요. 보통 이런 부분들은 그 술 문제와 마찬가지로 나는 그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 괜찮은데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만 문제가 된다 그런 경우를 사실 저는 거의 본 적은 없거든요. 네. 그 뭐 게임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되게 내가 어떤 충동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만한 충동 조절이 안 될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거나 네. 스마트폰 하는 거 말고 다른 거에 정을 두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보통 이런 문제에 좀 빠지기 때문에 그 앞에 원인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술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술 문제처럼 뭐가 다 없어도 술을 먹음으로써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뭐 술로 인해서 뭐 가정이 망가지고 그런 경우는 자주 보지만 뭐 스마트폰에서 이혼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이런 경우는 잘 못 보잖아요. 그게 생각에는 그 이전에 뭔가 그거에 내가 몰두할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원인이 될 만한 걸 먼저 좀 살피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제 작가님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그 원인을 이제 네. 찾아서 네. 이제 뭐 부모님이나 네. 이제 아이에게 알려줘서 그 부분을 네. 해결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이 되겠네요. 그리고 약물 치료나 이런 것보다는 그렇죠. 마지막으로 게임 좀 더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작가님 게임 하시나요 일단? 예. 어 게임을 하세요? 네. 지금도 하세요? 예. 아, 그러면은, 게임을 진짜, 저도 이제, 지하철 가서 보면은, 네. 하는 분들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게임 중독도 그럼 일단 설명해 주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뭔가 이 게임을 함으로써, 일상에 뭔가를 못하면 게임 중독 되는 건가요?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뭐, 프로게이머들 같이, 네.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게임해서 잘 하면, 네네.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건데, 네. 뭐, 저희는 그렇게 하면 직업을 잃어버리겠죠, 뭐. 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것도 어느 정도 뭐 중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하면 네. 할수록 충동조절이라든지 어딘가, 무너지는 부분이 있고 하면 할수록 내가 생각을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하다 보니까 계속하게 되는 좀 강박적으로 반복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뭐 당연히 돈 많이 받고 뭐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걸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안 될 거니까 네. 그런 사람들은 되게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하는 것처럼 체계적으로 전략을 가지고 게임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러지 않은 뭐 중독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뭔가 강박적으로 그걸 네네. 반복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게임이라는 것에 빠지게 되는 뭐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당장 그거 네. 하면 재미가 있는 거고 뭐 효과가 그리고 즉각적으로 네. 나타나거든요. 게임은 내가 뭐 클릭을 한번 한다든지 네. 뭘 하면 뭐 건물도 지어지고 부수는 것도 하고 네. 군대에 갔다 오는 것도 그냥 뭐 버튼 한번 누르면 갔다 온 걸로 처리되고 네. 뭔가 하여튼 결과가 빠른데 네. 네. 이게 즉각적으로 뭐가 반영되니까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약간 현실에서 충족할 수 없는 것들을 좀 대리 만족하게 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있겠죠. 뭐 우리가 뭐
뭐 결혼을 뭐 게임상에서 뭐 몇 명이랑 한다 네네. 그런 거 뭐 당연히 불가능할 거고 뭐 어디를 정복한다 그런 거 될 리도 없을 거고 뭐 총을 쏜다 네. 뭐 군대에서 요새 잘 쏘지도 않는데 네. 그런 만족감을 늘릴 수 있는 것들이 크고 좀 이제 아무래도 이 게임도 남들이 하니까 뭐 남들이 하니까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쵸, 그쵸. 사람들이랑 아무래도 좀 어울리고 좀 뭐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걸 하면 일단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좀 더 편해지는 건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PC방이 요새는 뭐 그렇게 장사가 잘 되진 않는다고 하는데 네. 뭐 몇 년 전에 이제 그 뭐 PC방 같은 데 보면 뭐 롤 이런 네. 거 보면 뭐 애들 다 죄다 몰려와가지고 그쵸. 그거 하고 모여가지고 그거 얘기하고 네. 집에 가서 뭐 주말에 롤 챔스 한 거 얘기하고 그쵸.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해야 되지만 또 그렇게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노는 게 뭐 싫지는 않을 거니까 뭐 저는 그런 부분들이 게임을 좀 더 하게 되는 게임에 좀 더 끌리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 게임 중독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건가요? 게임 중독에 빠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겠죠. 네. 보통은 이것도 어떤 그 중독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결국 행동 조절이 안 되고 그 주의 집중을 못 하게 된다든지 뭐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네. 그런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문제라는 게 딱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다 특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흔히 이제 뭐 스마트폰 중독이든 뭐 게임 문제든 결과적으로 뭔가 좀 더 사람이 충동적으로 변하게 되고 뭐 인지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 면에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그 결과로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가 생기는 과정을 밟는 것 뭐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좀 게임 중독이 된 것 같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을까요? 일단 중독인지 먼저 확인을 네. 해야겠죠. 그리고 일단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애가 많이 하겠지만 네. 그래도 애 얘기를 들어봐야죠. 뭐 때문에 많이 하는지. 그러고 나서 아이랑 얘기를 해야죠. 그냥 뭐 이거를 술 문제처럼 네. 뭐 가둬놓고 그냥 오늘부터 컴퓨터 뭐 랜선을 뽑아버리는 방식으로 뭐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뭐 청소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니까 타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몇 시간이면 몇 시간, 뭐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 그런 식으로요.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뭐 그 게임을 하는 부분이 내가 그 일상을 좀 더 충실하게 보낼 수 있는 뭐 보상이나 약간 네. 뭐 운동력 같은 게 되면 나쁘진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게임에 대해서 보호자가 좀 더 뭐 관심을 가지고 제가 뭘 하고 있고 뭘 목적으로 저걸 하고 네. 있는지 알면 얘랑 얘기를 하는 것도 조금 편할 거고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걸 하고 있는지 네. 잘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이것도 뭐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지 방에서 그냥 혼자 문 걸어 잠그고 게임을 하게 하는 것보다는 방문을 열어 놓는다든지 뭐 누가 봐도 얼마나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컴퓨터를 갖다 놓고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 스마트폰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그 흔히 이제 내가 이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 이거를 대체할 만한 이걸 대신할 만한 활동이 많지 않다. 그 부분도 문제가 되는데 그걸 내가 알면 뭐 가족끼리 뭐 이걸 좀 더 해본다든지 네. 저걸 좀 더 해본다든지 뭐 이걸 하러 가자 저걸 하러 가자 뭐 대안적인 활동을 좀 더 찾는 노력을 해볼 수는 있겠죠. 뭐 그게 뭐 가족관계가 이미 틀어질 대로 틀어진 그런 뭐 막장스러운 상황이 아니라면 네. 가족 간에 뭔가 그런 걸 찾고 같이 해보는 과정만으로도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볼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럼 게임 중독도 뭐 약물로 치료하고 이런 건 아닌 건가요? 이 약물 치료라는 게 네.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 네. 뭐 FDA에서 이거 먹으세요라고 공인된 약물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중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네. 공인된 약물 치료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중독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체로 어떤 도파민과 관련된 경로를 거친다라고 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약 중에서 도파민의 작용을 이렇게 컨트롤해주는 그런 우울증 약을 보통 먹죠.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우울증 약이긴 한데 어떤 뭐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게임 중독이라든지 뭔가 도파민이 관련되어 있을 것 같은 질환에는 보통 그런 약을 써볼 수 있다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독이라는 게 네. 우리가 이제 뭐 운동 중독이라든지 네. 뭐 활자 중독 네. 이런 단어에도 붙긴 하잖아요. 네. 이 중독은 다 나쁘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 중독도 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좋게 볼 수 있는 건지 어떤가요? 문제가 안 생기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게 뭐 중독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가 된다는 거는 네.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운동
운동을 하는데 네. 이제 운동을 건강하게 해서 네. 잘 먹고 잘 살면 그런 얘기가 안 생기겠죠. 근데 네, 보통 그쵸. 이게 운동 중독 얘기가 나오는 게 운동한다고 뭐 친구들 오라는데 안 나가고 네. 뭐 애인 보자는데 안 나가고 뭐 가족이 뭐 네. 어떻다는데 운동한다고 못 나가고 뭐 혹은 나가더라도 운동 못하고 왔다고 짜증내고 그러면 네. 뭐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아... 그냥 운동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냥 몸 좋다는 얘기를 듣겠죠. 운동 중독이라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뭔가 일 중독이나 뭐 공부 중독이나 그런 것도 네.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잘 되겠죠. 네. 뭐 판사님이나 세종시에 계신 사무관님들은 네. 뭐 공부 열심히 하셨을 건데 네. 그분들한테 공부 중독이라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그냥 잘 지내시는 분들인 거고 분명히 그게 이제 뭐 중독 소리를 들을 정도가 되면 어딘가 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뭐 앉아가지고 이제 뭐 피를 토하고 앉아 있는데 네. 병원에 안 가고 책을 보고 있다든지 뭐 그런 사람들한테 중독이라는 얘기를 할 거니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럼 이런 것도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공부 중독이라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네. 공부를 막 하는데 이제 뭐 가족 행사라든지 뭐 네. 명절 때 뭐 친척들을 뵈러 가기로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자기 공부 못 하겠다 막 짜증을 내고 막 네. 분노 조절 막 장애를 막 왜 다 공부하려고 못하게 하냐 네. 이러면 이제 중독이 되는 건가요? 아니 그게 걔가 만약에 네. 그 전날 뭐 네. PC방 가서 밤새고 와가지고 네. 명절에 네. 할머니 집 가야 되는데 네. 뭐 차로 4시간 걸리는 어디 뭐 전라남도 네. 바닷가 그거 가야 되는데 네. 얘가 뭐 공부하러 가야 돼 공부해야 되는데 네. 간다고 화내고 그러면 그건 그냥 걔가 나쁜 거죠. 네. 네. 인성이 그냥 쓰레기다 그냥.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제 책에 보면 뭐 이것저것 중독이라고 많이 나와 있지만 사실 저기서 뭐 마약이랑 뭐 몇 가지를 빼면 네. 평범한 사람들이 살면서 한두 가지 정도는 다 해볼 것들이거든요. 네네. 뭐 저도 실제로 그랬고요. 네. 저기서 뭐 마약 빼고는 다 해본 것 같은데 네. 어지간한 거 그런 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뭐든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하고 적당이라는 거는 내 생활에 되게 균형감 있는 그 내 생활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정도로 뭔가를 하는 거거든요. 네. 뭐든 적당히 하면 다 도움이 되는 거고 네. 멀리 하는 게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잘 관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나쁜 거라도 그게 나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면 그걸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일관된 생각보다는 자기가 자기 삶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내 삶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는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게 병이다 아니다 따지고 그런 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네네. 내 생활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내 생활이 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면 그냥 주변이랑 뭐 잘 지내시고 만족하고 사시면 되는 건데 어디엔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좀 힘든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했을 때 뭐 이런저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그때 이게 문제가 있나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쾌락이 질병이 되는 순간의 저자 전현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